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가 서비스 출시 한 달 만에 총 6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. 이번 투자는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주도했으며 알토스 벤처스, 하나벤처스 등 국내외 유수 벤처 캐피털사 3곳이 참여했습니다. 하나벤처스는 설립 후 첫 신주 투자로 런드리고를 선택할 만큼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. 런드리고 개발사 의식주 컴퍼니 조성우 대표는 2011년 덤앤더머스를 창업해 배달의 민족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. 배민 프레시 대표를 거쳐 런드리고를 설립했습니다. 조 대표는 지난 2013년 새벽 배송을 국내 커머스 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시장 트렌드를 한 발 앞서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런드리고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 빨래 수거함 런드렛에 고객이 세탁물을 담아 당일 밤 12시까지 맡기면 이길 밤 12시까지 하루 만에 모든 빨래를 완료해 고객 문 앞에 배송해주는 세탁 서비스입니다. 런드리고는 출시 1개월 만에 유료 결제 고객 천여 가구를 확보하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서울, 강남, 서초, 송파, 마포, 용산, 동작, 성동, 영등포구 등 서울 8개 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